안녕하세요. 570페이지 할 차례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건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안 나올 때도 있고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입니다. 물권, 소유권, 그 밖의 물권입니다. 그래서 물권 밑줄 치시고 채권 X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만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애인 명의로 사주면서 내부적으로는 이건 내 거다, 나중에 헤어질 때 주고 가라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다면 그건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도 자동차도.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사준다면 무상증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입니다.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임차권을 애인 명의로 임차권 설정 등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건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면 돈은 내가 내고 전세권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주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이 될 것입니다. 채권은 아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2번 명의신탁 약정 의입니다. 3번 맨 밑에 570페이지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즉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이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명의를 빌린 자를 명의신탁자라 하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명의를 빌려주는 자를 명의수탁자라고 부릅니다.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게 양가로 1번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양가로 2번 상호명의신탁, 3번 신탁재산, 즉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배우자 명의신탁이나 종중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나 다만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입니다. 맨 밑에 명의신탁 약정 및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등기는 유효합니다. 소위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그 다음에 2번 제3자 대항 불가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효력은 무효입니다. 물권 변동은 무효입니다.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유형입니다. 1번 이자 간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73페이지 2번에 3자 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것을 소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574페이지 3번에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 민법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2번 3자 간 명의신탁, 즉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소위 등기 명의신탁 요구하고, 그 다음에 574페이지에 있는 3번 소위 계약 명의신탁 또는 위임형 명의신탁, 요 둘 중에서 그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2번, 3번은 575페이지 5번의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입니다. 아까 명의신탁에는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은. 다만 그러나
이런 종중 배우자 종교 단체에 대한 특례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 집행,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의 멘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한다. 즉 명신탁은 무효인데 배우자는 유효하고 원래 처벌하는데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 명신탁의 유래가 일제시대 때 이 종중명신탁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는 등기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보면은 전부 다 재산이 문중재산이었습니다. 땅이 대부분이. 그래서 문중 땅이었는데 1913년 정도 일제시대 때 등기제도가 없다가 갑자기 등기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등기를 하게 했습니다. 등기 안 하면 국가가 몰수한다고 했습니다. 주인 없는 땅으로 보고. 그 대신에 등기를 하면서 종중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자연인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종중, 장손, 장남이 앞으로 명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그 일제가 우리나라 민족혼을 말살하고 전통 간섭인 종중제도를 파괴시켰습니다. 우리 집안도 그래서 지금 형님 앞으로 전부 재산이 다 등기가 되는데 땅이 문중 어른들이 저보고도 묻더라고. 이거 문중 앞으로 이제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맨날 만나면 싸움만 하고 풍비박산 난 게 그 문중이. 왜냐하면 전부 종손 앞으로 명신탁을 했다가 다시 돌리려고 하니까 싸움을 낼 수밖에 없죠. 그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우리나라 종중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게 등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실상 576페이지 과징금 일단 보고 나서 다시 앞에 보겠습니다. 과징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무조건 100분의 30이 아니라 범위 안에서입니다. 명신탁자 그 다음에 2번 담보서면의 제출을 위반한 채권자 및 담보서면의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서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장기 미등기자입니다. 3년 초가 장기 미등기자입니다. 577페이지 2번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1번, 양가로 1번 1차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안 하면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양가로 2번 577 맨 밑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다시 1년이 경과한 때는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2차 이행강제금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나머지 공법에서 국토법에서 이행강제금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데 이건 두 번만 부과하고 끝이라고요. 그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해서 공법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 여기도 있고요. 또 하나 따지자면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 오늘 문제 내드렸지만 설치 면적 위반한 것, 그 다음에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설치 기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578페이지 행정형벌입니다. 양가로 1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탁자와 그 교사자 2번 담보서면의 제출을 위반한 채권자 및 담보서면의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서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와 그 교사자 교사자는 시킨 사람입니다. 3번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및 그 교사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명의수탁자와 그 교사자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 장기 미등기를 방조한 자입니다. 자, 우리 25회 시험에는 그 밑에 실명법이 출제됐는데 자, 그러면 앞에 다시 안 한 게 있는데 요 두 가지 민법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573 3자간 명의신탁 2번 3자간 명의신탁에서 소위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명신탁 있고 그 다음에 3번 소위 계약 명신탁 또는 위임명 명신탁이 있습니다. 자, 먼저 등기 명신탁을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면 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쌍무계약으로서 동시행관계에 있는데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했습니다. 수탁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이 명의를 빌린 사람이 신탁자입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명의를 빌리기로 서로 약속한 건 무효고요. 두 사람 간에 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다. 그러나 이런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등기도 무효지만 그러한 무효를 가지고 아까 읽어본 내용 중에서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3자는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의 민법에서 악이라고 하면 고의가 있는 게 악이죠.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 악입니다. 민법에서는 선의는 모르는 게 선이고요. 악의 제3자라 하더라도 즉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취득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합니다.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지금 갑, 을, 병이 있다면 병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누가 소유자입니까? 이 등기가 무효인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죠. 아직까지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민법 18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갑 물건을 병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근데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 다만 수탁자가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주었다면 이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원래 중간생략 등기가 처벌은 하지만 유효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제 명의를 안 넘겨주면 이 갑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갑이 안 하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그리고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된 등기를 경료하는 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까 읽어본 내용 중에 벌칙을 보면 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방조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만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게 되면은 10억짜리를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게 되면 명의신탁자는 첫 번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로 벌금을 선고하겠죠. 2억 벌금,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100분의 30까지 가능하니까 최대 3억까지 과징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강제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과징금하고 1차 이행강제금은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만 해당됩니다. 이 수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탁자만 해당됩니다. 신탁자나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나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만 해당됩니다. 1차 이행강제금이 10%니까 1억입니다. 1차 이행강제금, 1차 이행강제금 1억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이행강제금 20%죠? 2차 이행강제금. 그럼 총 10억짜리를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한 명의신탁자는 얼마까지 뺏길 수가 있어요? 총 8억이죠, 8억.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은 거의 재산 다 뺏길 수도 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요.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하고 있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제 친구도 누나가 돈은 투자하고 친구 명의로 등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등기를 해놓으면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재산세 내야 되고 오히려 뭐 그 친구는 지금 소득도 하나도 없는데 농사 짓는데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될 수 있는데
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되지도 않더라고요. 세금만 내야 되고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친구 보고 빨리 팔아먹어버리라 그랬어요. 누나 근데 팔아먹어버리면 누나가 뭐 고소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처벌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제 친구는 이게 등기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이니까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팔았습니다. 매수인한테 팔았는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돈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돈 대주는 사람을 전주, 물주, 자금주. 요즘 연예인들은 스폰서라고 하대. 고상한 말로 스폰서고 우리 법에서는 그 스폰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자라고 불러요. 명의신탁자. 돈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래서 명의신탁자와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겠죠.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원래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이어야 하는데 다만 이건 아까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효하다. 즉 명의수탁자가 계약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선의의 매도인 경우는 이게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아까 여기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무효인데 등기가 요거는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고요. 효력이 있다. 그리고 제3자는 물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는. 그리고 이 경우에 매수인이 즉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온 이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MB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도곡동 땅 또 최근에는 그만두기 전에 내곡동 땅 전부 다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었어요. 도곡동 땅은 그 MB 처남이 이게 수탁자인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누구한테인가 돈을 받기는 받았다. 그런데 그 돈은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검찰총장한테 그거 왜 모르냐 그거 이명박한테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가신 지 500년이 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금으로만 주고받았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결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내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샀지만 내가 사면은 주변에 땅값 올라가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봐 아들 명의로 사면 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땅값 올라갈까봐 아들 명의로 샀다. 돈은 내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시민단체 같은 데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아들 명의수탁자죠. 아들이 신탁 대통령은 고발해봐야 형사소추가 안 되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명의수탁자인 아들만 고발을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돈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받으면서 뭐라고 바뀌냐면 큰아버지한테 받았다고 해서 7억인가 큰아버지한테 받고 어머니 대출 받아가지고 샀다고 했어요. 그 큰아버지한테 그러면 통장으로 받았냐 하니까 아니 가서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자는 줬냐 하니까 어제 주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처벌 안 받았어요. 이것도 어머니한테 어머니 땅 뭐 가져가지고 대출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법을 모르니까 법학과 나온 게 아니니까 그냥 동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들 명의로 그냥 사놨다. 내가 돈은 냈지만 지금 자기가 그런 말만 안 했으면 고발 안 당했겠죠. 그러니까 법은 알아야 된다고. 최소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이 스폰서들은 많죠. 그 고위공직자들이 돈을 버는 거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안 나서잖아요. 뒤에서 스폰서만 해주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명의로 사게 한다고. 그럼 이거는 계약 등기 명의 신탁은 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 비밀을. 그런데 계약 명의 신탁은 신탁자하고 수탁자 둘이만 알고 있고 이 사람은 매도인은 사실상 잘 모르죠. 젊은 사람이 10억까지 와가지고 땅 살라고 하는데 너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가 벌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거의 그 도곡동 땅 같은 거는 지금 제가 어제도 거기 가서 녹화했는데 EBS 매봉역 3번 출구에 있어요. EBS 본사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도곡동 그 문제의 땅이. 근데 원래 그 도곡동 지하철역이 도곡역이 도곡 사거리에 생겨야 돼요. 근데 완전히 그 변두리로 역까지 옮겨놨다고 그 바로 그 땅 앞으로 그 지하철 출구가 그 생겼으니까 대단한 사람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20억에 사가지고 도곡동 그 문제의 땅을 MB 처남이 20억에 사가지고 포스코에다가 200억에 팔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포스코 그 더샵이라고 주상복합건물이 있거든요. 그 땅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수사기관 누가 주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자만 찾아가고 원금은 지금도 그대로 200억이 있대요. 이자만 해도 1년에 200억이 몇 억씩 되나 봐요. 그것만 찾아가고 지금도 누구 땅 돈인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부당이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당이득금은 얼마로 봐야 되는가? 아까 도곡동 땅 20억 주고 샀다. 근데 200억에 팔았다. 즉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20억을 대줬으니까 20억만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다. 200억에 팔았으면 부동산 그 자체를 부당이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억 돌려받을 수 있다. 답은 뭐냐고요? 부동산 그 자체면 200억에 팔았으면 200억 다 돌려받을 수 있다. 판례는 이게 실명법이 언제 생겼냐면 200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생겼습니다. 이 법이 김영삼 정부 때 나름대로 개혁 입법을 많이 했어요. 금융실명제도 실시하고 초창기 때는 전두환 노태우 다 구속시키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80%였어요. 지지율이 김영삼 정부 때 처음에 초창기 때는 막판에 이제 IMF를 맞이했지만 그때 왜 생겼는데 2005년 7월 1일 날 그래서 판례는 2005년 7월 1일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매수자금 금원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시점에 따라서. 그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 뭐 이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도 2008년도 마지막 합헌 판결 이후에 한 간통죄만 효력을 잃습니다. 그럼 그 전에 간통죄로 이미 선고받은 사람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옛날에 간통죄로 선고받은 사람은 그 누구의 이철하고 그 연예인 누구지 그 여자 그 2008년도 여자 연예인이 간통해가지고 박철하고 산 여자 이름 뭐죠? 옥소리는 유효합니다. 그는 유죄가 그 옥소리가 합헌 옛날에 신청해가지고 합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럼 옥소리는 유죄가 확정된 거고 그걸 만약에 없애려고 하면 다시 재심 청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한은 그는 효력이 없는 거는 그 옛날 마지막 합헌 판결이 난 다음 날부터 발생한 간통 사건만 효력을 잃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 시행 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이 법을 알고도 했기 때문에 옛날에 모르고 옛날에는 이게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명의신탁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계약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다 돌려줘야 한다. 자 민법에서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지 아직 안 했어요? 민법은 무슨 요일날 들었는데요? 화요일? 지금은 안 해도 나중에 되면 지겨워요. 민법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계속 하면 짜증난다고. 제 인생관이 뭐냐면 난득호도입니다. 인터넷에 치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난득호도. 못났으면서 잘난 척하기도 어렵지만 잘난 사람이 못난 척하고 살기는 더 어렵다 이 뜻이에요. 호도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죠. 호도하다는 말을 하죠. 뉴스에도 호도하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속인다는 이야기예요. 속이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잘난 사람이 못난 척하고 겸손한 척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 알면서 이게 다 모르는 척하고 강의 듣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고. 차라리 모를 때 듣는 거는 쉬운데 나중에 시험에 그 지금 참는 것보다 나중에 계속 알면서도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끝까지 겸손하게 그래야 학교까지 조금 안다고 이제 들을 거 없다 하고 하산했다가 나중에 시험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또 떨어지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러면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번 할 때 끝까지 수업은 들으라고요. 아무리 헛소리 하는 것 같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들어보면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평가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가는. 그래 지금은 뭐 민법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요. 579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 했나요? 또 아직은 안 했습니까? 11월 달에도 안 했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민법에서 이때까지 태어나서. 네.
네네. 아니 그냥 또 어제 했는데 또 오늘 지금 하면 짜증날까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게 아까 실명법은 김영삼 정권 때 도입됐다 했고요. 아까 또 배우자 특례가 있었는데 배우자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관계 있는 자가 보호되는데 민법이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나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도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실명법은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왜 전두환 정권 때 만드는 게 왜 중요하진 않지만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히려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정치적으로 박해는 많이 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치를 잘했다고 지금 평가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그 1980년대 초반에는 보면 집값도 안 올라갔어요.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가고 삼층 교육도 있는데 뭐 조폭들 다 쓸어가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서민들은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그 삼층 교육대에서 물론 조폭들만 데리고 가면 상관없는데 정치인들도 데려가고 해서 문제는 됐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강력한 법을 만들 수 있었어요.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즉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2002년 11월 1일 날. 그래서 상가는 모든 상가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정부였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는데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을 했습니다. 타워팰리스도 적용돼요. 제 친구가 타워팰리스 사는데 저는 그 몇 년 전에 집들이 한다고 초대하더라고요. 근데 집 사가지고 산다며 집 얼마짜리 사느냐 묻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짜리인데 1억 1천만 원 대출돼 있고 1억 5천짜리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나는 전세 산다 이러더라고요. 타워팰리스에. 아 그렇냐 그렇고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인지 좀 물어봐 줄래 이러더라고 전세금 물어봐 달라면 또 안 물어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안 물으려고 했는데 얼마인데 물으니까 15억이라더라고요 15억밖에 안 한다 이러더라고 전세 너는 집 1억 5천짜리 산다며 이러더라고 그 전세 15억인데도 그거 확정일자 받고 대학력 갖추면 후순위보다는 전액에서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법 만들 당시에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많이 반대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왜냐하면 최우선 면제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은 맨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최고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했다시피 타워팰리스 같이 그렇게 15억씩 내는 사람까지 굳이 보호해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교수가 반대했었다고요. 그 법을 처음 만들 때는 공청회라는 걸 하거든요. 공청회. 공법에 공청회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인데 공청회 할 때 그렇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저 설악산 용화장성에 데리고 가가지고 추락사시겠어요. 안기부인가 뭐 중앙정보부인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안기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면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맨 밑에 주거용 건물. 그러면 주거용인지 주거용이 아닌지 판단은 사실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세법도 사실상 용도죠. 세법은 실질가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세법은 진실이 있으면 다 진실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세법도 실질가세 원칙입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면 주택입니다. 세법상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죠. 세법상은. 그래서 중요한 게 세법상은 어떤 건물을 임대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룸사롱 같은 걸로 임대해버리면 재산세가 16배 중과세 돼요. 그럼 취득세도 다시 중과세대가 내야 돼요. 추가로 그 새로 사용한 부분부터 세법상은 만약에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 놓을 때도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임대차 중개할 때 만약 룸사롱 같은 거 사치성 재산이 들어오면은 뭐 재산세 증가 부분은 임차인 내기로 한다 이런 걸 해야 돼요. 갑자기 재산세 뭐 몇십만 원 40만 원 내던 게 재산세가 800만 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사치성 재산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뭐 월세 받아봐야 아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그럼 그런 부분을 중개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뭐 재산세 증가 부분을 임차인 내기로 한다. 그 대신에 월세가 비싸겠죠. 그런 거는 사치성 재산은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해요. 그 세금까지 감안해가지고 제 친구 저 유승에서 그 50억짜리 룸사롱이 아니고 안마시술소 건물돼 있는데 50억짜리인데 임대료가 몇 천만 원 받더라고요. 50억 시세가 50억짜리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경우 세금 내면 그 안마시술소인데 안마시술소가 뭐예요? 그 공법상 이종근린생활시설이죠. 유종근린생활시설로 해놓고 실제로는 위락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내겠죠. 안마시술소
이종길 인생할 시설이잖아요. 그 건축물 용도 분류 28개 보면 나쁜 거 아니죠. 안 마셔서 그렇게 해놓고 뭐 남성 전용 이렇게 해놓은 데는 가면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락시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실상은 어쨌든 그 위락시설하고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요. 그 세법도 그렇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어쨌든 실질 사용용도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계산할 때 주택이냐 주택 아니냐는 공부를 기준으로 해요. 건축물 내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해도 무조건 자 실질 사용용도로 기준을 한다. 580페이지 그래서 실제 사용용도로 한다는 뜻이고 양가로 1번은 양가로 2번은 만약에 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면 그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보호된다. 자 그래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다 별것도 다 나와 있네요. 만약에 이 수탁자가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은 보호되고요. 신탁자하고 계약 체결해도 보호됩니다. 다 임차인은 다 보호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거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안 읽어보고 그냥 다방팔레 일부가 주택 외로 사용되어도 보호된다고요. 다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민법 시험에 나왔는데 다방 딱 그 다방 나오면은 무조건 이런 거는 다방. 그 다음에 인쇄소, 슈퍼마켓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슈퍼, 인쇄소, 그 다음에 주택이 있습니다. 낮에는 식당으로 사용되고 밤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 보호되는지 여부. 다방 면적이 70%고 다방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의 면적이 30%라 하더라도 이거는 주된 용도가 다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판례가 결론만 알면 돼요. 슈퍼마켓 인쇄소 면적이 60% 정도 되고 주택은 40%밖에 안 된다. 주된 용도가 물론 인쇄소 슈퍼라고 하더라도 이 주택의 면적도 상당하고 또 이 주택이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주택임대차법 보호해 주어야 한다. 판례가. 그래서 다방이라는 말 나오면 주택 아니고요. 인쇄소나 슈퍼마켓하고 주택하고 같이 사면 주택임대차법 적용받는 주택이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낮에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주택이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호 이거는. 시골 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나가보면 밖에 교회로 이런 거는 역시 유일한 주택인 경우만 적용이 된다. 이것밖에 없다면 적용이 된다. 다른데 집이 있으면서 한 번씩 식당에 늦게 끝날 때 자고 가는 거 이런 거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일부가 주택 외로 사용돼도 보호된다. 근데 이건 일부가 아니라 주된 내용이 다방이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된다. 다방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면 다방 주인은 다른데 집이 있겠죠? 시골에 대전에도 다방 많이 있어요? 대전에는 없죠? 에? 변두리 가면 있어요? 뭐 아가씨들 막 쌍화차 이런 거 주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시골에는 제가 태어난 곳에는 가보면 다방에 가는 사람이 100명도 안 돼요. 다방에 출입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는데 다방이 12개 있어요. 그럼 하루에 손님 10명도 못 받는다고 해도 맨날 온 애들만 돌아가면서 온다고 이 다방 갔다 저 다방 갔다가 그래서 근데 아가씨가 딱 한 달마다 무조건 바뀌더라고요. 똑같은 아가씨들이 있으면 아가씨 바뀌면 문자 와요. 그 친구들한테 문자 온다더라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문자 온다더라고. 뭐 새로운 물건 들어왔다는 식으로 횟감 새로 뭐 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 온다더라고. 그건 저는 뭔지 몰랐는데 그게 아가씨 바뀌었다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 숙소가 다 있어요. 시골에 다방에 가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한 달마다 맨 바뀌니까 그런 거는 주인이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0페이지 맨 밑에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된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되고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 다 적용됩니다. 581페이지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다. 그래서 제가 현업에서 보니까 무보증 월세 있잖아요. 무보증 보증금 없는 거 이런 거는 전부 계약을 3개월 체결해요. 3개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약으로 그 적어놔요. 이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함으로 3개월만 거주하기로 한다 이렇게 기재해 놓는다고요. 보증금도 안 내놓고 2년 최단기 존속기간 버티겠다 하면 골 아프죠.
그래서 이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고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양가로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2번에 중소기업은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고요? 옛날에는 적용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법인은 주민등록 재임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출 수 없으므로 적용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거는 왜 적용되냐 하면은 제가 현업에서 이거 LH 전세 임대주택 중개를 좀 해봤어요. 대전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서울 수도권에는 경기도도 7천, 우리 동네는 7천만 원까지 LH에서 보호해 주더라고. 여긴 얼마예요? 한 6천만 원이에요? 대전은 얼마인지 몰라요? 어쨌든 7천만 원 보조를 해줘요. LH에서 7천만 원짜리 방을 얻으라고 우리 서민들한테 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종합자나 아니면 저소득층 뭐 좀 월급 잡고 하면은 다 가능해요. 그 7천만 원까지 보조해주고 그럼 2% 이자만 내면 돼요. 한 10만 원도 안 돼요. 7천만 원에 2% 해봐야 8만 원, 9만 원만 내면 되더라고요. 한 달에 LH에. 그러면 7천만 원 중에서 5% 350만 원만 내가 돈 내고 나머지는 LH에서 다 줘요. 그렇게 해놓고 LH가 임차인이 돼요. 그러면 임대인은 건물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입주해서 사는 사람은 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이 보호를 받아야 전차인도 보호받겠죠. 그래서 그 전차인이라고 안 적고 계약서에는 그냥 입주자 이렇게 적더라고요. 입주자 해가지고 들어가는 서민들 이름 적고 그 임차인 이름에는 LH를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LH가 보호받아야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서울 같으면 SH공사에 뭐 장기전세주택 이런 거 있거든요. SH공사 아마 대전도 대전도시개발공사인가 뭔가 있을 거예요. 이름이 지방공사 다 있어요. 지역별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적용받는데 그럼 대기업은 적용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 국민은행 지점장이 사택으로 인사발령을 나가지고 사택으로 살려고 국민은행에서 돈을 지급하고 계약자 명의는 그 자연인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돈을 법인이 지급했다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저도 회사 다닐 때 저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로 집 아닌데 발령받아가지고 대구에 발령받아가지고 1년 근무했는데 얻어주더라고요. 그때 한 오래됐는데 그때 한 5천만 원짜리 전세 얻었는데 좋더라고요. 5천만 원인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5천만 원짜리 얻어줬는데 안 되더라고요. 보호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경우는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고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대신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 근데 법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자금만 지출했다면 내가 떼먹은 것만 아니라면 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하고 얻었었어요. 전세. 나중에 떼이면 또 요구도 먹거든요. 그 보증금 떼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개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라고요. 법인 보험 못 받는 거는 보증보험이 있다. 가입하면 대신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582페이지 존속기간 보장입니다. 존속기간 최장기 존속기간은 존속기간 존속기간이 있는데 최장기가 있고 최단기가 있습니다. 그 최장기 존속기간은 민법 조문에는 20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있죠. 근데 이것도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재작년 말인가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왜 위헌이 됐냐 하면은 그 취지가 한마디로 그렇더라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고 또 지상권 같은 거는 영구 무한히도 가능한데 굳이 임차권은 이제 20년 넘으면 안 된다고 할 만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만한 특별한 실익이 없다. 그래서 뭐 그냥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더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옛날에는 이거 20년 초과하면 안 되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화점 같은 거 20년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죠? 있더라고요. 금호산업인가 아시안항공 가지고 있는 금호산업이 저기 NC백화점 광주의 NC백화점 20년 동안에 임대해주고 5천억 받더라고. 5천억. 5천억이 웬만하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백화점 20년간 임대해주고 5천억 월세 미리 다 받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뭐 100년 사용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건물 사는 거나 똑같겠죠. 근데 건물 사면 재산이 많으면 좋을 게 없잖아요. 별로. 그냥 차라리 월세 주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없다. 이제 최장기는 없어졌다고요. 효력이 없어요.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민법 조문에는 있지만 효력이 없고 최단기 존속기간은 주택은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주택은
2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년, 농지법은 3년. 그다음에 민법은 없음. 민법에는 없죠. 민법에는 최단기 존속 기간이 없잖아요. 민법 임대차는. 그래서 이건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년 계약 체결해가지고 3년 8개월 살아봤어요. 1년 체결해서 나가라고 하길래 제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2년은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해가지고 2년 살았어요. 2년 살고 나니까 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방 구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6개월 지나갔어요. 6개월 지나가가지고 계속 연기 연장하다 3년이 결국 됐어요. 못 나가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소송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소송 어떻게 되는지 소송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소송하니까 또 나가라고 그 소송이 제기되고 나니까 답변서 적어내라고 왔더라고요. 법원에서. 답변서 한번 적어내면 한 달 걸려요. 제 답변서 법원에서 받아가야 다시 그 원고한테 보내고 하면은 한 달 걸려요. 그 답변서 주고받아가 제가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나가라고 했는데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또 답변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답변서 보내니까 또 한 두 달, 세 달, 금방 6개월 지나가더라고요. 3년 6개월 되니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판사가. 그래서 답변서 보니까 제가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놓으니까 젊은 놈이 왜 그러는데 웬만하면 나가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갈게요. 그냥 그렇게 해서 판사 앞에. 그러니까 언제 나갈 건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파트 입주하는 날 맞춰가지고 3년 8개월 딱 그날 자에 이날 나갈게요 하니까 주인한테 그러더라고. 판사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몇 달 더 참으시죠. 한 석 달만. 그래가지고 화해를 시켜가지고 화해 조서를 적었어요. 그래서 화해 조서 적고 동시행관계 있다. 만약에 안 나가면 그때부터 뭐 이제 얼마씩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이사하는 날 나가니까 일요일이랬어요. 그날이 일요일날 나가니까 이사를 하니까 보통 옛날에는 일요일날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일요일날 많이 안 합니다. 제가 이사할 때만 해도 일요일날 했어요. 지금 은행 그 돈 찾고 이런 것 때문에 일요일날 잘 안 하더라고요. 평일날 많이 해요. 그 일요일날 했는데 돈을 안 찾았는데 이러더라고. 그냥 나가면 나중에 내일 붙여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주면 못 나가겠다. 이 동시행 관계에 있으므로 지금부터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진풀가에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동시행 항명권 그거는 뭔데 묻더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오세요 했더니만 물어보고 한 시간 있다 왔더라고요. 이미 한 시간 있는 사이에 저는 짐 다 풀어버리고 이삿짐 보내버렸어요. 돈 줄 테니까 지금 나가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삿짐 불러가지고 짐 다시 싸니까 30만 원 더 달라 하더라고. 이삿짐 옛날에. 그래서 30만 원 주인한테 이것도 더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만 더 주고 너 같은 인간 다시는 죽을 때까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지금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짧게 계약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만약에 1년 했으면 1년 살아도 되고 임차인은 또 2년 살고 싶으면 2년 산다고 해도 되고요. 근데 집주인은 어차피 2년 보장해줄 것 같으면 차라리 2년 하는 게 낫죠. 2년 계약했다가 만약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남은 1년분 월세를 다 까고 내줘도 되잖아요. 공제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중개 수수료 복비 중개 보수는 누가 내야 돼요. 이거 만약 2년 계약 해놓고 1년 만에 나가면 누가 보수를 내야 되냐고. 중개 보수 시험에 나오면 계약 2년 해놓고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갔어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중개 보수는 법적으로는. 그럼 임대인이 내라고 똑똑해가지고 임차인이 그렇게 임대인 낸다고 들었는데요 임대인 내세요 이렇게 하면 임대인은 뭐라고 하면 돼요. 알았다 그럼 내가 나머지 1년분 월세 다 까고 여기서 중개보수 내고 나머지는 내가 떼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중간에 이거 1년분 차임 공제 안 하고 다 내주고 그냥 복비는 임차인 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임대인 내야 돼요. 중개보수는 시험에 나오면 어떤 경우에도 임차인 내는 경우는 없다 판례가 있어요. 다만 그 대신에 임대인은 남은 부분의 차임은 안 내줘도 된다고요. 만약에 세가 나갈 때까지는 안 내줘도 되죠. 세가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내줘야 돼요. 다른데 안 나간 이상 안 내줘도 된다고. 나머지 1년 계속 그 월차임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까버리면 된다고. 전세라 하더라도 월차임 전환율이 있잖아요. 그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그만큼 빼버리고 내줘도 된다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세입자들이 내고 있어요. 중간에 나가면 그 보통 주인이 알아서 방 빼가지 나가라 이 말은 거의 네가 중개보수까지 다 내고 나가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보통은 현실적으로. 3번 묵시적 갱신. 그게 나왔네. 그래서 묵시적 갱신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인 경우는 임대차기 임대인은 임대차기가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즉 5개월 동안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돼 임대인은. 근데 임차인인 경우는 임대차기가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 임차인은 1년 전에 아직 1년 남았는데도 나간다고 하면 효력이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1년 전에 나가라고 한 건 소용없어요. 임대차기가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이 5개월 동안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고요. 이때 안 하면 이제 묵시적 갱신되고 또다시 묵시적 갱신되면 또 2년 보장해줘야 된다고요. 다만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민법에서는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주택임대차에서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제가 옛날에 이거 소송할 때만 해도 이거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또 보장해준다는 명문 규정은 없었어요. 판례만 있었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무슨 소리 하냐 웬만하면 나가지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판사가 그렇게도 안 하고 떼놓고 저보고 제가 묵시적 갱신됐습니다 하니까 또 2년 보장됩니다 하니까 뭐가 누가 2년 보장된다 하되 6개월 지나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6개월 지나면 나가는 게 뭐예요? 민법에는 묵시적 갱신돼도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민법에서는 제가 소송을 할 때만 해도 이게 법조문에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했어요. 근데 저는 그 협박 아닌 줄 알고 그냥 어쨌든 뭐 이사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입주하는 날 그냥 나간다 한 거고 가기 싫으면 버텨도 돼요. 소송하고 버티고 다음 판결하고 다음 소송하고 하면 또 몇 달 지나가 버리고 하잖아요. 그 지금 뭐 그 LG 재벌가 그 뭐 갑질을 해가지고 강남에서 강남역 앞에 그 세입자들 내보내는 거 나왔잖아요. 아무리 그 나가기 싫 내보내려고 하면은 비열하게 하면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 LG 뭐 구모 씨더라고 재벌 3세 보니까 안 나가니까 뭐 입간판 이런 거 세워놨잖아요. 식당에 그 풍선처럼 세워놨잖아요. 그 바로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불법이다 해가지고 신고하니까 과태료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그런 거 신고하고 그냥 간판 다 떼내버리니까 지하에 들어 손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적자니까 월세를 내야 되고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리인 내세워가지고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대리인들이 그럼 본인은 재벌 3세는 아, 몰랐다. 그냥 대리인한테 다 위임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보상을 하겠다 이러더라고. 이제 알아서 뉴스에 나오니까 나오기 전에는 몰랐대 자기도. 그 대리인이 모르고 지 맘대로 그렇게 할 수는 그 대리인이 누구냐 하면은 부동산 이거 개업 공개사이거나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관리대행 맞는 사람 아니면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관리대행 맞죠. 그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계속 괴롭히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지금 없는 사람 두 명만 남았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대항력이 없거든요. 상가가 일정 금액이 넘어버리면 대항력이 없잖아요. 건물주 바뀌면 나가야 돼 무조건. 근데 금액이 작은 거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제 버티고 있었더라고. 두 명만 그 월세 60만원 내고 이런 사람들만. 그 왜 상가는 월세를 자꾸 올리려고 하겠어요. 그 60만원짜리를 5배 올려달라 했더라고 월세를. 그 재벌 3세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월세를 올려야만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나오는 게 있어야 건물 가격이 올라가요. 10년간 월세 수입이 건물 가격이거든요. 지금 선진국에 보면은 그럼 60만원에서 5배 월세를 올리면 건물 가격이 5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비싸게 되팔 수 있다고. 그럼 비싸게 되팔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비싸냐. 월세 나오는 게 이만큼이다. 수익률이 얼마다. 은행이 저축해 놓으면 수익률 얼마인데 뭐 3%밖에 안 되는데 이거 사놓으면 수익률이 5% 6% 넘는다. 이렇게 하면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거라고. 월세 그 뭐 60만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83페이지 대항력부터는 치었다가 하겠습니다.